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드디어 우마문 스토커즈 콜라보 목도리가 판매될 예정인데요. 나가지 마세요. 아직 판매 시작 안 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자세한 제품 설명도 보시고 코디 추천도 보시고 잠시 후 영상이 올라간 오늘 저녁 9시에 우마문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들 컬러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서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러니 영상 보시고 잠시 후에 유튜브 라이브에서 뵐게요. 자, 그럼 저희가 만든 스마문 목도리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이번 저희 콜라보 목도리는 내가 갖고 싶은 목도리로 출발을 해봤는데요. 중요했던 점은 우마문 특유의 스타일도 고려하되 스토커즈만의 감성도 녹아들어야 된다, 요 점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1차 영상을 보시면 우여곡절 끝에 저희 제품이 완성되었습니다.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남성 목도리 쪽에 스트라이프 목도리가 많지 않더라고요. 스트라이프 패턴은 미니멀, 클래식, 캐주얼, 힙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스트라이프를 너무 정직하게 균일하게 가져가면 재미없잖아. 그래서 불규칙하게 넣어봤어요. 제가 또 좋아하는 게 1타 쌍피, 님도 보고 뽕졌다고 이런 스타일인데, 불규칙한 패턴 덕분에 가장 편히들 하실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꽂아가지고 연출을 하실 때 두 가지 맛을 내실 수 있습니다. 컬러웨이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아우터 컬러감을 고려해서 너무 화려하지 않게 많은 코디에 활용하시기 좋을 쿠키앤크림, 마린보이, 토피넛, 라떼 세 가지 컬러웨이로 제작했습니다. Stalkers. 엑스트라 파인 메리노울 100%, 울 특유의 담백함을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삼합으로 적당히 풍성한 느낌도 주었습니다. 울 100이기 때문에 깟을 간질할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니트 짜임 밀도도 체크하고 워싱 작업도 체크하면서 제 기준 다 왔을 때 굉장히 부드러운 울 100 니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콜라보 목도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니트의 매력, 동일한 실도 여러 가지 짜임으로 나올 수 있다를 경험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목도리 끝 모양이 늘어지는 것을 방지해주기 위해 양쪽 끝 수축함 있는 립 짜임으로 들어가졌고, 그 위로는 웨하스 같은 느낌을 주는 짜임도 들어가주고, 한쪽으로 줄무늬가 보이는 페이크 립 짜임도 넣어주고, 통통한 느낌을 주는 하트 짜임 등 다양하게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울 제품이니만큼 털 빠짐, 묻어남도 걱정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건 어떤 원단감에 비벼지냐에 따라서 묻어남, 빠짐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준 엄청 털 묻어남이 걱정될 정도의 목도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보풀이 안 생기는 니트는 없! 나 보풀 제거기, 다이소에 싼 거, 똥손도 가능한 제품 팔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보풀 제거 관리해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목도리는 묶었다 풀었다 조였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길이감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뭐 그렇다고 막 이게 2, 3m 막 이렇게 커지는 건 아니에요. Stalkers. 사실 목도리 연출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 몇 개 좀 이쁘게 매는 법을 짚어드리자면요. 스트라이프 패턴 자체가 굉장히 이쁘기 때문에 그냥 툭 걸치는 이 드레이프 스타일을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보온성을 챙기고 싶다,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묶어주는 거, 오버핸드 스타일도 추천드리고요. 조금 더 어린 왕자 느낌으로 연출하고 싶다 하신다면 제가 이름을 지어봤어요. 해리포터 스타일 넘버 1 하나로 착 넘기고, 혹은 해리포터 스타일 넘버 2 이렇게 둘러매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보온성도 챙기면서 가장 간편한 스타일, 유러피안 루프 스타일인데요. 그냥 반으로 접어서 거기다 꽂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때 제가 말씀드렸죠? 컬러웨이를 두 가지 방법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는 점도 활용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은 무리수 한번 더 볼게. 에이셉 락키 스타일. 요즘 뭔가 힙한 룩들? 룩북에서 이렇게 해서 선글라스 끼는 연출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한번 추천드려봅니다. 스타일 풀어서 가능한 거야. Stalkers. 자, 이제부터 목도리 컬러웨이별 추천 코디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하지만 패션의 정답은 없다. 제가 추천드린 코디 말고도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우선 쿠키앤크림은 전체적으로 무채색을 입어주셨는데 코트가 포멀한 느낌이다, 이때 둘러주시면 굉장히 캐주얼한 무드를 내줄 것 같고요. 이때 크림 컬러가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베이지끼가 섞여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FW 시즌 내내 추천드리는 오레오 룩, 여기에도 너무 찰떡이더라고. 그리고 숏한 기장감의 코트로 세미 캐주얼 느낌을 내주셨다면 이럴 때 해리 버터 스타일로 걸쳐주시면 펄럭이면서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라이프가 활용도가 좋은 게 캐주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데님 룩에도 정말 찰떡입니다. 혹은 무채색이니만큼 컬러 데님을 하나 구매하셨다면 힙하게 연출하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룩이 제가 스트라이프를 고른 이유 중 하나예요. 힙한 룩에도 어울려야 한다. 나는 줏대가 없는 편이니까. 이럴 때 에이셉 락키 스타일. Stalkers. 네이비 컬러감이 돋보이는 마린보이 코디 추천은요. 회사원분들 깔끔하게 네이비 코트 자주 입으시죠? 거기다 얹어주시면 너무 튀지 않은 선에서 꾸안꾸 느낌을 연출하실 수 있다고요.
하지만 묵직한 톤의 목도리를 활용하는 만큼 크림진 화룡 룩에도 굉장히 이쁠 스타일이라서 여러분들이 뭐 가디건 연출 룩 이런 거에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추천드리는 코디는 꼭 네이비 아우터만 고집하지 마셔라. 네이비는 또 클래식한 톤들이랑 너무 잘 묻어서 베이지 브라운 아우터랑 연출해주셔도 굉장히 이뻐요. 또 다른 코디는 제가 아까 말했어요. 생지 데님이랑 찰떡이라고? 이거 코디하기 쉽죠? 발막한 코트 막 이렇게 딱 걸치고. 아니면 조금 더 캐주얼하게 활용하고 싶다. 여러분들의 치노 팬츠랑 파카 이런 룩에도 네이비 컬러 진짜 잘 묻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룩은 뭐예요? 힙한데도 어울린다고 여러분들의 추리닝 룩에 네이비 찰떡이고 검정 패딩, 검정 스니커즈 거기다가 에이스 마키 스타일. 스토커즈. 우아한 느낌의 토피넛 라떼 컬러감 코디 추천은요. 전체적으로 브라운 톤으로 맞춘 포멀한 코디에도 잘 어울리고요. 화사한 컬러감에 탑과 아우터를 걸쳐주시면 세개 한 마리의 양갖고 너무 소중해. 하지만 밝은 컬러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너 정도만 조금 화사하게 입어주시고 브라운 톤 온톤 룩 연출하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패딩과 데님을 활용한 깔끔 캐주얼 룩에도 굉장히 잘 묻습니다. 그리고 다음 추천 코디는 요 코디 무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드려요. 전체적인 브라운 톤 온톤, 머리부터 발끝까지 톤 온톤 룩. 근데 캐주얼하고 그 나갑샷 알죠? 기억나시죠? 마지막 추천 코디는 이왕 밝게 입는 거, 제가 오트밀 컬러감의 추리닝과 연출하는 거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런 데다가 또 너무 다크다크한 패딩 말고 밝은 컬러의 패딩도 한번 입어보세요. 예쁘다. Stalkers. 이번 콜라보 판매는 우마문 공식 홈페이지에서 24일 저녁 9시부터 진행되는데요. 1차 영상에서 언급드렸듯 구매 시 스토커즈 만남 오프라인 이벤트인 현장 수령 옵션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개로 나뉘어서 현장 수령, 택배 수령 따로 구매 페이지가 나뉠 예정이니 헷갈리지 마시고 구매해주세요. 현장 수령은 선착순 120분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11월 27일 일요일 서울 더현대 우마문 팝업 매장에서 킴의 궁훈! 저희가 직접 목도리를 드릴 예정입니다. 팝업은 목도리 수령하시는 분들만 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말 동안 시간이 나신다면 우마문 다른 제품들도 만져보시고 입어보시고 팝업도 즐겨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스마문 목도리 리뷰를 보고 오셨는데요. 아무래도 컬러 고민이 제일 많으실 것 같아서 그걸 좀 도와드리고자 유튜브 라이브를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오늘 저녁 8시 30분 저희 유튜브 라이브에서 저 보통 이런 컬러 잘 입는데 무슨 컬러 살까요? 이런 거 실시간으로 답변해드릴 테니까요. 곧 있을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